저희 시절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틀어졌나요? 아, 어, 인사드릴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plus everything. 안녕하세요, P1 한번입니다. 짝꿍 인사 할까요? 오케이. 둘, 셋, 황, 케어. 뭐 하는 거야? 다시. 아하, 6M. 네, 황, 태, 구이. 난 잘 봐.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무엇을 하죠? 오늘은 저희가 추억에 잠겼습니다. 맞아요. 아, 뭐 그런 거. 아, 그런 거 없네. 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지? 추억의 문방구 털이. 약간 이런 컨셉으로 문방구를 털어왔습니다. 인터넷으로. 맞아요. 인터넷을 세상이 발달했잖아요. 요즘 문방구 많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인터넷으로 털은 문방구.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런 추억 나눔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맞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인터넷으로 주문할 때 제가 태양이 형한테 그냥 고르고 싶은 거 고르라고 저는 안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태양이 형은 아는데 저는 모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쵸? 맞아. 너 나 계속 태호 형이랑 부를 거야? 태호 형이요.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오늘 옷도 어떻게 입었죠? 오늘 옷도 살짝 그 옛날 느낌. 네. 살짝 그 이게 몇십 년대 느낌이죠? 아, 이건 제 세대는 아닌 것 같고요.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입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는 요 안에는 이렇게 입었던 것 같은데 떡볶이 코트는 저도 초등학교 때 입지 않았다. 저는 이런 룩을 입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살짝 오늘 떡볶이 코트도 전 살면서 처음 입어봤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볼까요? 아, 그 전에 알선 신작할까요? 네. 좋아요. 나 이거 벗을래. 자. 여러분 이것도 해야 돼요. 일단 이름 제가 적을게요. 황, 태, 구, 이. 황태를 그릴까요? 뭐 그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너무 잘했다. 자, 저희 입덕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황태구이의 입덕 포인트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라고 생각하시죠? 일단 밝음? 밝음? 밝음. 저희는 둘 다 똑같은 ENFP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밝음을 딱 하나 쓸까요? 그냥 센스있게 이모티콘도 하나 할게요. 어? 제가 항상 쓰는 이모티콘 저희 팬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 형 시그니처도 하나 그려줘야지. 밝은 뭐가 있어? 자, 이렇게 제가 자주 쓰는 그 이모티콘 모양 아시죠? 그거랑 이제 여기 해님을 그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공통점? 저희의 입덕 포인트, 입덕 설명 포인트. 여러분들께 추천 받아볼까요? 여러분, 저희의 입덕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네, 최강 귀요미. 아, 귀요미신가요? 저요? 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아니에요? 귀요미잖아요. 애교 많으시잖아요. 저는 팀에서 멋있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래? 카리스마를 담당하고 있죠. 섹시요. 잘생김이래요. 인정하겠습니다. 잘생김 할까요? 좋아요. 저희 뻔뻔한 거 좋습니다. 네, 뻔뻔한 거. ENFP는 뒤로 가는 거 없습니다. 앞으로만 가요. 잘생긴. 저희 세 번째 빨리 적고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아, 운동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네. 운동? 요새 운동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 매우 바빠요. 너무 바빠갖고. 근데 저 오늘 밤부터 좀 하려고. 아, 운동 말고
제가 요새 좀 지구력 단련을 원래 했었는데 잠깐 멈췄다가 또 하려고 합니다. 어 섹시라는데? 섹시! 섹시죠! 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섹시한 포즈 하나 해줄 수 있나요? 너가 보여줘. 쉬는데? 응. 오케이. 다음에 여러분 다음 기회에 자 이제 플랫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양 아 뭐야 태호 형이 네. 하나 뽑으세요. 저요? 저는 여기서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줄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색보다 이 색을 더 좋아해요. 저는 저보다 제 동생이 줄넘기를 좋아했어요. 오. 네. 샷아웃트 샷아웃 동생. 아니 딱 동생 보고 있니? 한번 까보겠습니다. 여러분 줄넘기 다들 아시죠? 이거 모를 수가 없지. 그럼 태연이 형이 아 죄송해요 제가 태호 형이 좋아하는 거 뽑았으니까 저는 제가 모르는 게 있거든요. 뭐죠? 제가 모르는 거 한번 뽑아볼게요. 처음 보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이거는 저도 시킨 적이 없어요. 어? 오? 이거는 뭔지 저도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엔 그거 있잖아요. 그 우리 저희가 원래 먹던 라면 스낵 뭔지 아시죠? 응? 원래 저희가 자주 먹던 여기 영어 이렇게 있고 눈 달려 있고 뭐지? 라면 과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있죠? 여기 여기 이렇게 영어 있고 여기 이렇게 눈이 있어요. 항상 먹는 라면 과자 뭔지 아세요? 형 보면 아는데 어이. 제가 보기엔 그거 업그레이드 버전 같습니다. 저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응. 나 줄까? 좀 이거 먹어. 안 줘. 이거 어떻게 먹어요? 형 어떻게 먹어요? 이거 부셔 먹어요 설마? 응? 아니 나는 나 라면탕 잘 안 먹었어. 아 진짜? 나 이거 되게 많이 먹었는데. 이거 진짜. 어 뭐야? 내가 아는 라면 과자의 좀 비교. 신세대 라면 과자 느낌인데. 약간 카레 묻어 있는 느낌인데. 일단 이거 설명드리자면. 뭔지 아시죠 이거? 아니 그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저희 먹고 많기 때문에. 이거 그 겉에 살짝 밀가루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전 너무 좋습니다. 오! 오 짱 맛있어. 먹어. 아니 카레 묻어있는 느낌 먹어. 진짜 맛있어. 맛있지? 요즘에 될 거 같아. 네 요즘에 될 거 같아. 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세대 차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요청도 해야 될 거 같아요. 요청도 요즘 애들이잖아요. 요즘 애들 아니죠? 아 이제 이런 미성년자 아니죠? 미성년자 아니죠? 저는 아직까지 요즘 애들입니다. 너네 세대 맛이네. 우리 세대 맛이야? 아니 나 이런 거 처음 봐. 그리고 그 모든 정크푸드를 먹을 것인가요? 네. 다 먹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태양 형 뽑아보세요. 이렇게 부를래요? 저는 이건 너도 좋아할 것 같은데 아우 여러분 착하지 않습니까? 와 이거 모르시는 분 소원? 이거 진짜 모르시면은 오늘 뭘 할 것인지 모르시나요? 오늘 반성 조금 해야 됩니다. 반성까지 해야 되나요? 네 착한 일 모르면은 진짜 오늘 반성 조금 해야 돼요. 착한 일 진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착한 일 이게 좀 큰 거 있는 거 알아? 500원짜리 이거 이게 200원인가? 이거 300원인가? 300? 아 얘네 돈 좀 비싸네요 여러분 또 200원이 비싸네. 200원이야? 200원 무슨 200원 우리는 나 이거 300원도 먹었어. 이거 진짜 이거 하나 먹으면 뿅 갑니다. 이거 하나 먹고 영어 학원 가면 그만큼의 행복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 용돈 하루에 얼마 받았어? 난 어렸을 때? 내가 또 딸 안 먹어. 아니요? 이거 먹고 싶어요? 근데 엄마 사왔어. 저는 학원 가기 전에 엄마한테 꼭 천 원씩을 들고 그럼 전 문방구 가서 이렇게 바글바글 사요. 그러면 애들하고 같이 먹어요, 친구들하고. 마실 게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뭘 지금 무슨 신호를 받았나요? 아, 무슨 신호를 받았어요. 아 그래요? 나도 먹고 싶어 유유.
여러분 인터넷에서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전향이 네. 너무 좋아졌어요. 뭐든지 다 배송이 돼요. 좋아지기도 했고 요새 이런 것들 밖에서 구하기 어려워요. 맞아요. 저희 백석 가면 그래도 있는데 나도 대전 가면 있어. 청담은 없더라고요. 청담은 여러분 많이 발전했나 봐요. 이게 남은 거 먹을 겁니까? 아니요. 네, 킵해놓고 이따 먹을까? 네, 저희 분발해야 돼요. 이제 그럼 제가 뽑을게요. 제가 먹고 싶은 거. 네. 저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백석에 단종된 식품이 하나 있어요. 이제 볼 수 없는 거. 뭐죠? 와, 고추 양념. 이거 진짜. 와, 이거 손에 묻으면 그거 손에 묻는 것도 아까워갖고 묻은 게 제일 맛있어요. 심지어 2예요 2. 왜 2가 뭔데? 몰라. 버전 2? 버전 2인가 봐. 근데 이거 20칼로리밖에 안 되네. 자, 1회 제공량 20칼로리인 고추 네. 양념포. 여러분들 거의 이거 아시나요?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먹어볼까요? 이거 장난. 이거 진짜 이거 최고죠. 아 이거 손에 엄청 묻는 말이에요. 아 어때요? 맛있죠? 그때 그 맛이야. 그때 그 맛? 진짜 그때 그 맛? 지금 너무 신났어요 여러분. 맞아요. 와 안 떨어뜨렸어요. 안 떨어뜨렸어요? 네. 태호 형은 영어 학원 다니셨나요? 저는 수학 학원 다녔습니다. 아 진짜요? 저는 영수 전문 영수 전문 다녔습니다. 학원이 학원 다녔었는데 자, 내 입 아픕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킵을 해줄게요. 어차피 이따가 멤버들 다 먹을 것 같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또 뽑아보세요. 먹고 싶은 거. 저는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피자탕. 오, 저 이거 잘 몰라요. 이거를 어떻게? 이게 왜냐면 저희는 초등학교 때 이거 많이 먹었는데 저희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에는 이게 없었어. 이게 없었어요. 저는 항상 학원 가기 전에 이거 많이 뭐 하는 거야? 학원 가기 전에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건 살짝 무슨 맛이냐면 그냥 밀가루 맛. 밀가루 맛. 밀가루가 제일 맛있다. 네. 이거 밀가루 맛이에요. 막 그렇게 특별한 맛은 아닌데 손에 조금씩 따라 먹을까요? 좀 많이 안 주셔도 돼요. 많이 안 주셔도 된다고. 한 이 정도는 먹어야지. 이상할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 약간 어떤 취향이냐면 약간 피자를 먹어도 빵을 좋아하고 과자도 뻥튀기 좋아하고 이런 살짝 눈이 건조한 맛 상당히 좋아합니다. 바게트 이런 거 좋아하고. 맞아요. 이건 처음 보시는데 이걸 어떻게 처음 보시지? 이거 처음 보신다고요? 피자 타임?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이거 일단 우리 다 먹어야 돼.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해. 전 딱딱한 거 좋아합니다. 제가 이 컵에 대해서 살짝 갑자기? 이 컵은 FNC 컵인데요. 이 컵은 어디 가서 구할 수 없어요. 제가 오디션 볼 때 이 컵을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집에 하나 가져갔습니다. 진심입니까? 네. 저는 어떤 기억이 있냐면 옛날에 그 내가 연습화가 이제 연습실에 있고 신발 하나 사왔었어. 하나 사왔는데 이제 연습화를 가져가야 되는데 봉투 같은 게 없는 거야. 근데 이제 FNC 봉투랑 다른 거야. 근데 지하철에서 그걸 들고 있는데 일부러 막 맞아요. 일부러 있지. 괜히 여기 줄 수 있는데 여기 이거 잡고 봉투 여기 들고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괜히 이런 거. 이게 뭔가 FNC에서 이 로고가 있으면 나 FNC다. 나 피싱 K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고기 빵 네. 이 프라이드가 기가 막혀요. 저 처음에 이거 보고 진짜 신기했어요. 여러분들도 FNC 컵 들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도전하세요. 도전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같은 식구가 될 수 있어요. 네. 언제나 저 피원 하모니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넘어갈까요? 이건 뭐야? 이건 뭐 그냥 햄버거 젤리지. 이거 살짝 이거는 이제 신세대. 이거는 저희가 제가 평소에 봤던 햄버거 젤리는 이거 칭칭이 먹을 수 있는데 따로 맞아. 이건 살짝 이거는 이제 요즘 애들 먹는 건가? 요즘 애들 먹는 거. 살짝 먹. 좀 어디서 많이 보셨나 봐요 그런가? 네. 어디서 보셨죠? 땡튜브요. 아 땡튜브. 네. 한번 저는 솔직히 저는 젤리 같은 거 이거 아웃인데 잘 안 먹어요. 어 그러네. 콜라보레이션인가? 오 안 먹어봐? 어 계속 서로 다른 걸 많이 보여드리자. 거의 똑같은 거. 이거 보세요. 우와 우와. 야 진짜 이게 와. 무슨지? 형은 이거 안 먹어 뭐 해야 돼? 야 이건 인정. 아 근데 이거 사태야 같이 못 빨잖아. 이건 안 돼. 그냥 안 먹어. 하나 더 있어! 야! 와 플러스 원! 대박. 이건 내가 인정. 와 바로 먹지 한 입 먹고 노는 거 봐. 저희 세대 따라 맛있는 다른 거. 와 이게 아 이거 콜라 맛. 이거 이렇게 뜨게 되겠네. 옛날엔 이렇게 뜰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뜯어야 이 사탕 이렇게 먹. 이거 이렇게 뜯으면 어떻게 먹지? 사람은 발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뜯으면 가로 이렇게 뜯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건데. 아니야 이거 뜯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뭘 저는 일단 이렇게 뜯어볼게요. 이렇게 뜯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옆쪽으로 똑같아. 네. 자. 와 여러분들 이거 이 발바닥 모양 이거 와. 이 발바닥 근데 이건 살짝 조금 그래 그래 이거 침든 그걸로 잠깐 이거 묻히는 거야. 아 좀 다르네. 아 저희가 팝핑 캔디야. 너한테 뭐였어? 우리 것도 팝핑 캔디야. 팝핑 캔디 아니야. 뭔데? 그 신맛 나는 거 그거 흰 색깔 아니었어? 아니야. 이거 맞았어. 어? 얘 형은 그런 거였어? 응. 흰 색깔로 묻힌 거였어? 내가 아는 흰 색깔로 묻혀보는 컵밖에 없었는데? 그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아 이거 여러분 아세요? 그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갖고 약간 그 이거 화장하는 것처럼 생겨갖고 열면 거기 안에 그 동그랗게 생겨갖고 꽝 가로처럼 그거 없어? 없었어? 와 그거 없나 봐.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안에 그 막 콜라 맛 나는 거, 소다 맛 나는 거 있고. 어 맞아. 여기에 없는 아직 그 추억의 물건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댓글에 올려주세요. 와 이거 아 이거 일단 한 번 먹어야 돼. 인타 오빠 오늘 안 아팠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안 아팠냐고. 엉덩이 쪽으로 넘어졌고. 아, 네. 사실 아팠어요. 제 재킷을 이건 아니야. 이건 나의 어릴 때 맛이 아니야. 나는 흰색 가루였다고. 아니야 이거 이렇게 묻히면 나 아니야 이거 이렇게 흰색 가루 동의하시는 분들 없나요? 어 스푼 들어 있는 거 그거 검은 와 진짜 씨. 이 솔직 안 들리시나? 이 그런 소리 난다고. 구슬까? 이런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오케이. 오늘 상당히 신나네요. 네 너무 신나요. 이거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도 좋은데 그 진짜 기가 막히는 추억의 그런 이런 게 있어요. 또 뭐 먹을까요? 콜라볼? 콜라볼 딱 먹어야 돼.
이건 진짜 장난 아니죠. 저는 콜라보를 하나씩 안 먹었어요. 나도 절대 하나씩 안 먹어. 이거 한 줄 내가 먹어서. 이거 이렇게 사실은 하면... 일단 4개까지 아 맞아 뭐 안 해. 뭘 좀 안 해. 근데 저는 콜라보를 안 먹었어요. 저는 뭐 먹었냐면 그 콜라 드래곤 총 있어요. 아, 드래곤 총 그것도 있고 그거를 권총이라는 거 있는데 권총 모양 그 있어? 아, 제가 꼭 사진을 찾은 다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위버스에서 이거는 그냥 이거 100원이거든. 이거 그냥 주머니에 넣어놓고 뭔가 딱 등교할 때 하나 사가지고 맞아요. 수업 시간에 뒤에서 하나씩 몰래 먹으면 진짜 그럼 수업 끝나도 다 못 먹어요 이거. 진짜 오랜만에 가끔 실내화 주머니 열어보면 들어있다니까. 언제 닫지? 왜 실내화 주머니 넣어? 난 실내화 주머니 앞가방에 넣어놨는데. 난 실내화 주머니 바로 차고 다니는데. 나도 국룰이야. 계속 그럼 여기 이렇게 돌돌 말려. 절대 저 초등학생 때는 절대 길을 그냥 가지 않아요. 옆에 막 그런 데 올라다니고 그랬습니다. 좋아요. 친구들한테 다 뺏기네. 이런 거 먹어. 맞아요. 이 무조건 뺏겨요. 이런 거는. 와 별사탕. 너 이거 모른다며. 뭔 소리야? 나 이거 알아. 형이 이 통에 담겨 있는 거 알아? 어, 이 통에 담겨 있는 거 알지. 그래? 형이 그때 보여줬던 건 다르게 생겼어. 이 통에 담겨 있는 거. 이것도 제 동생이 정말 좋아합니다. 제 동생이 정말 좋아해 이거. 동생 몇 년생이죠? 동생 0006죠. 저랑 근데 아직 이런 게 있구나. 저랑 3살 차이네. 이만큼 먹어. 네. 별사탕은 뭐? 이 병에 담겨 있다는 게 메리트가 있네. 저는 건빵이 좋아요. 건빵에 있는 별사탕. 나 먹고 싶어 그랬어. 레모스네. 레모스네. 너무 좋아해요 저는. 무슨 맛 먹죠? 저는 무조건 불고기만. 저도 불고기 쪽입니다. 저도 무조건 불고기. 이 어렸을 때 이거 하나 먹으면 이거는 너무 매워. 이건 매워. 어렸을 때 이거 매워. 너무 매워요. 이거 아세요? 이거 이제 편의점에도 팔아요. 응 맞아. 안돼 여러분 이런 건 편의점에 팔면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진짜 이거 제가 진짜 정말 좋아하던 제품이에요. 홈쇼핑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하나씩 주머니에 넣고 절대 네 진짜 집에 반찬이 떨어졌다? 싸 드세요. 이거 간도 짭짤하면서 맞아요. 밥이 그냥 술술 넘어갑니다. 먹어볼까요? 자 다음 해줄게. 절대 아 저 이걸로 주세요. 그쵸 무조건 저렇게 먹어요. 아, 저는 이렇게 굵게 안 저는 이렇게 굵게 안 먹어요. 이렇게 하고 이만큼씩 먹어요. 아 굵게 좀 먹다 그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먹는. 맞아요. 와 이 불량식품의 맛. 여러분들 저희가 보여드렸던 거 다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여러분께 여쭤봤는데요? 이거 없으면 저는 반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야? 그 아파치? 아폴로와 아파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파치가 옛날 건가? 자 이거 이게 뭐지? 아파치 있네. 이게 저도 이거 먹었어요. 이거는 좀 나중에 봤어요. 그럼 요즘에 된 거. 요즘에 된 거. 움직이? 이거 일단 이건 먹는 법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드시죠? 이거 그냥 입안에 그냥 한 번에 넣고 먹는 한 번에 던져놓고 있으면 친구들도 있고. 저는 저희 아빠가 이거를 정말 잘 빼요. 정말 깔끔하게. 이거 봐 이렇게. 아니야 이거 옆에 이렇게 돌려서
살짝 겉에 녹인 다음에 한 번씩 쪽 빨아먹는 애도 있다고. 어, 진짜? 봐봐. 이거 진짜 맛있다. 안 돼. 저희 어린 시절에 재밌는 TMI 있을까요? 저 진짜 재밌는 거 하나 했어요. 뭐죠? 제가 친구들이랑 그 이제 캐릭터 싸움 놀이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캐릭터 아니 그냥 그 만화 캐릭터 같은 거 막 변신하고 막 애들이랑 막 싸우는 거 그냥 막 변신! 이러면서 노는 거. 그런 거 안 놀았어요? 뭐 우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특정되어서? 어 그럼 막 파워 그런 거나 막 가면 뭔지 알죠? 가면 나 가면 쪽은 안 봤고 저는 유쪽 봤습니다. 유캔은 아 유캔은 아시나요 여러분? 와 유캔 와 유캔은 진짜 말이야. 그게 짱이었다고. 저는 그러고 놀다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저는 이제 저랑 친구가 이제 둘 다 이 칼이 그 뭐지 봉 봉이 있는 캐릭터였는데 그거 갖고 서로 파란색? 아니 그 그냥 아 그냥 칼 말고 그냥 칼이 아니고 아, 그냥 봉 그 그 아, 뭐지 그거 갖고 이제 서로 캐릭터 싸움하고 논다고 그 집에 있는 대걸레 그걸 뺐어요. 빼고 이러면서 논 거야. 내가 한 대 머리에 탁 크게 맞았는데 여기 다친 거야. 다쳐갖고 근데 내가 이제 친구한테 너 신고한다고 신고한다고 그 친구가 어 미안해! 막 이러면서 막 너 경찰씨 부른다고 하니까 경찰씨가 제일 무섭죠. 나 어렸을 때는 경찰씨가 제일 무섭죠. 저도 살짝 경찰 아저씨 썰 하나 있습니다. 경찰 아저씨 썰이요? 이거 조금 말은 좀 그런데 제가 말을 이건 정말 살짝 그런 건데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뒤에서 파는 병아리가 너무 사고 싶었어요. 네. 아. 예. 어, 멤버들은 아는데 어. 제가 그래서 그때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엄마 지갑을 슬쩍 했죠. 그래서 저녁에 같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 엄마가 이제 알았나 봐요. 지갑에 있는 걸. 그럼 저라고 얘기는 안 하고 어 이거 어떡하지? 돈이 없어졌네.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데 제가 옆에서 이러고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돈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럼 병아리 못 산 거죠? 병아리 산 것도 없어요. 저는 애완동물 한 번도 길러본 적이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는 강아지 키웠습니다. 너무 부럽다. 전 나중에 꼭 그렇습니다. 도베르만 좋죠. 좋아요. 저는 이제 아니야. 이거 아직 아니야. 아직 일로 아직 일로. 알겠어. 전 저게 너무 궁금해서 지금 너무 궁금해요. 저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뭔지 뭐예요? 이건 나도 모르겠어. 아니 형이 질문 아니야. 이거 내가 아니야. 아 그래?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요즘 애들 거 같아요. 요즘 애들 물건 맥주 사탕. 이거 완전 이거 페인트 사탕 막 혓바닥 색깔 막 달라지는 거. 맞아요. 그럼 이거 먹으면 치아는 맛있죠? 저는 페인트 사탕은 맛 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전 그거는 네. 그냥 별로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엄마가 많이 싫어했어. 그럴 수 혓바닥 살지만 안 좋죠 어머니 비장의 카드를 비장의 카드는 그럴 수 있지.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거 지금 먹으면 어떻게 먹죠? 이 부분 이거는 색깔 안 변하지? 안 변하지? 아니 노란색으로 변하? 예. 그렇게 하면 뭐 보이나요? 어? 변했어. 응. 왜 이렇게 변했어? 이거도 변해. 아니야 형 지금 형 파래. 봐봐. 에 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보이지. 아 싫어. 내 옆바닥 어때? 네 옆바닥 왜 먹지도 않았는데? 오 어떤데? 핑크색이지? 내 옆바닥이? 아니
형 내 아파트 지금 팔았다니까? 왜? 몰라. 아파치 먹었나? 아파치를 먹으면 형반에게 팔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 아, 거의 그냥 넣는 수준이구나. 저 찍어 먹는 줄 알았어. 그것도 뭐 있죠? 이제 와! 와, 와 이건 정말 우와! 우와 이거!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 이거는 저희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이거 이거 전부까지야. 와 이거는 우와! 이 안에 과자까지. 이 앞에 다크 초콜릿을 딱 먹고 나면 밑에 화이트 초콜릿인데 그 완벽한 세상을 완벽한 세상 거의 P1 P1 아모리트였지. 와 이건 진짜 와 난 이게 와 이거는 이게 나 왜 이렇게 그렇게 좋았지? 어렸을 때? 근데 이건 좀 고가의 상품이었어. 그래? 응. 사실 200원이었다. 줄넘기 200원이었나? 응. 근데 나 어렸을 때 줄넘기 없었어. 나도 나도 나 좀 크면서 응. 내 동생 있을 때 우와! 이 친구는 뭐 먹어요? 그냥 내가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먹었죠. 인터넷 춤실력은 어떻게 성장했는지 궁금해. 내 춤실력이요? 패션이죠. 패션이 뭔지 아세요? 패션이요? 예. 열정이에요. 열정으로 갈고 닦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아, 재밌는 재밌는 게 있었어요. 뭐죠? 타임머신 타기 대 10억 받기. 어떻게 와 괜찮은 질문인데? 10점 플러스 10점 드립니다. 뭐 할 거예요? 질문에 저요? 네. 전 타임머신 타기요. 저는 타고 돌아갈 수 있나요? 돌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기 대 10억 받기. 전 타임머신을 타겠습니다. 왜요? 그냥 한 번 더 어렸을 때 삶을 아 과거로 가고 싶습니까? 그쵸. 저도 어려워진다는 가정하에 어려워진다는 가정하에 네 한 번 더 경험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실 거죠? 10억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타임머신을 타실래요? 10억이면 좀 쏠쏠한데요? 저도 타임머신을 타고 저는 그냥 갈 데가 없다. 어렸을 때 돌아가면 좋지. 언제로 제일 돌아가고 싶죠? 전 16살. 저는 완전 애기 때. 완전 애기 때. 4-5살. 전 16살. 16살 때 뭐 하셨죠? 불량식품 많이 드셨나요? 재밌게만 잘 놀았습니다. 좋아요. 이제 배구를 했어요. 아 맞아요. 자랑하시는 건가요? 네. 좋아요. 뽑아볼까요 질문지? 이미 뽑았어요. 이미 뽑으셨네요? 내 짝꿍 자랑 자랑 타임 먼저 하시겠어요? 아 빈타기는 일단 상당히 성격이 밝고 그리고 착하고 오케이 그리고 좋아 그거밖에 없네. 춤을 잘 추고 자신의 멋을 아는 것 같습니다. 오!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맞아요. 끝 오케이 제 태호 형은 요새 제가 태호 형한테 굉장히 좋다고 느끼는 장점은 태호 형은 쿨해요. So cool boy입니다. 뭔가 이렇게 보이죠. 뭔가 이렇게 나쁜 일이 있던 그 심지어 좋은 일이 있던 빨리빨리 넘기고
뭔가 이렇게 바로 잘 넘어가는 그런 쿨가이 있는가?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 저 댓글에 잘생기고라는데. 오케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짝꿍의 TMI. 저 알아요. 뭐 말해봐. 뭐 TMI? 아,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태호 형은 다리를, 아 다리도 아니고 그냥 몸을 보이는 걸 너무 부끄러워요. 맞아요. 그래서 청바지를 입어도 어디 이제 막 무릎에 이제 빵꾸 나 있는 그런 청바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이렇게 무릎 가리고 그래, 부끄러워. 저 살 보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막 양말 만약에 벗을 때 있어도 양말 같은 것도 못 벗어요, 부끄러워서. 발 보이는 게 부끄럽대요. 저는 반팔도 안 입어요, 여름에 거의. 거의 강한 남자. 거의 강한 남자. 나를 드러내지 않아. 맞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이 많고요. 그리고 제 TMI 뭐였죠? TMI? 하트. 오케이. TMI. TMI는 저에 대해 그렇게 아시는 게 없으신가요? TMI는 방에서 항상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아, 유튜브. 그거 보다 항상 잠들어. 맞아요. 응. 그리고 막 중간에 깨요. 네, 새벽에 항상 깨요. 저는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새벽에 자주 나오는데 한 번씩 그냥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자, 다음 거. 다음에 또 뽑아볼까요? 이제 뽑으세요. 제가 방금 뽑았으니까. 내가 다 뽑아 안 돼, 나 이거 내가 뽑았어, 방금. 아, 그래? 어. 내 짝꿍과 나의 공통점. 이거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MBTI가 똑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저희 웃음 포인트가 되게 똑같아요. 아, 맞지. 그리고 네, 웃음 포인트가 똑같습니다. 그게 공통점이고요. 또 뭐가 있죠? 웃음 포인트도 같고요. 일단 살짝 감성도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감성이요? 눈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에게 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눈물이 많은 남자입니다. 이제 숨어서 앞으로도 계속 슬픈 영상 보시면서 방에서 우실 건가요? 네? 제가 브이라이브에서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형 맨날 방에 틀어박혀갖고 혼자 과장한 거 아니에요? 과장한 거 아니에요. 무슨? 저번에 저한테 방에 직접 말했어요. 제가 형 자주 울어라고 물어봤는데 나 진짜 자주 울어. 난 어제도 울었어. 어제 뭐 이게 영상 돌리다 슬픈 거 봐가지고. 나도 어제 울었다. 나 어제 드라마 보는데 드라마 보는데 나 이렇게 울었어. 아, 드라마가 진짜 슬퍼. 드라마 슬프죠. 그 땡다파라 1988 저도 봤었거든요. 아, 땡다파라? 응답하라 1988 저 봤습니다. 저 그거 모든 편을 볼 때마다 다 울었어요. 그게 그렇게 슬픈가요? 뭔가 나는 막 일부러 슬프려고 해서 슬픈 것보다는 살짝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좀 현실적으로 진짜 슬픈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슬픈 것 같더라고. 저는 땡다파라 안 봤고요. 저는 그 땡다파라의 그 배우분이 먹방하는 걸 그렇게 봤습니다. 그 먹방 영상. 아, 지금 저도 많이 봐요. 설탕 마가린. 와, 한번 꼭 먹어보고 싶어. 저는 그 다른 땡튜버 분들이 먹는 걸 자주 봤는데 맛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진 않아. 근데 그분이 먹은 거 보면 맞아. 무슨 누가 먹냐에 따라 막 다른 거. 저도 진짜 맛없게 먹는데 막 우와 막 그런 걸 자주 봤습니다. 다음 질문 파란색.
두둥. 짝꿍과 최근에 나눈 대화 주제. 뭐가 있죠?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생각 좀 하게. 아니 뭐 이건 뭐 둘 다 그냥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냥 뭐 따로 얘기해 주고. 이거는 얘기 많이 하는 우리 둘. 맞아요. 저희 둘은 얘기 많이 해요. 아 뭐 어제 퇴근하면서 뭔 얘기했지? 지갑! 아! 와 나 어떻게 기억했지? 지갑 얘기했어요. 지갑 얘기. 맞아. 태호 형 지갑 샀어요? 네, 지갑 샀습니다. 그럼 얘도 살까 이제 생각 중인데 디자인을 막 보여줬어요. 디자인 제가 백 지갑을 달려고 완전 하얀 색깔. 카드 지갑 있어요. 카드 지갑. 저는 현금을 들고 다닐 일이 없어서 카드 지갑 그냥 얇고 좋더라고요. 카드 지갑. 근데 돈을 현금을 좀 들고 다니는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왜죠? 그냥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동네 슈퍼 같은 데나 가끔 카드 안 되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을 대비해서 현금을 갖고 다니는 거죠. 너희 둘은 자주 싸우니? 저희요? 우리 한 번 싸운 적 없죠. 저희는 진짜 한 번 싸운 적 없어요. 저희의 의견은 완벽히 저희는 완벽히 통일됩니다. 진짜 잘 맞습니다. 다 여자가 태어났었어야 돼. 뭐죠 그 말? 나랑 결혼할까? 부끄럽네요. 허허. 가루껌 먹을래? 가루껌. 가루껌 먹을래? 그래. 근데 이거 마지막이지 껌은. 아 그러네. 뱉어야 될까? 마지막에 먹게. 겉옷을 겉옷을 벗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이거 아시죠 여러분? 감자 알치? 이거 저번에 저번에 아니지 전에 동네 가서 이거 샀었거든? 비싸. 왜? 비싸요. 800원이더라? 에? 800원. 이거 원래 200원짜리인데 아닌가? 근데 내가 세계 과자 막 그런 데서 봤던 것 같아. 오늘 나도 그거 사고 싶어. 인터넷으로 살 수 있나요? 인터넷 사실 저희도 인터넷으로 샀습니다. 맞아요. 태호 오빠 오늘 대학생 같대. 대학생 하고 싶으신 거야? 대학생 좋죠. 저도 대학생 하고 싶네요. 넷플릭스 추천이 있어요. 넷플릭스 자주 보시나요? 저요? 전 영화 볼 때만 한 번씩 그냥 지나가고 보고. 저는 요새 드라마를 보는데 저를 울게 하는 드라마죠. 그 이제 18 어게인이라고. 어? 뭔지 알아? 그 뭐지? 그게 제가 알기로는 원작이 영화인 걸로 알고 있어요. 18 어게인. 나는 그거 보고 싶은 건데. 네. 그 넷플릭스 그 뭐냐? 나의 아저씨인가? 잘 몰라요. 그 아이유 선배님 좋아하는 거. 네, 너 얘기하던 거. 그래서 제가 유튜브 이렇게 이렇게 편집돼 있는 영상을 봤는데 진짜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진짜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뭔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 영화도 봤어요.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18 어게인. 원작이 아마 원작은 17인가? 그럴 거예요. 17 어게인인가 그럴 거예요. 영화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질문지 나오시세요? 뭐 뽑지? 어차피 다 뽑아야 돼요. 내 짝꿍과 어울리는 노래 추천. 오 이거 어렵다. 너? 근데 저희가 다 비슷한데 서로 음악 취향은 다 달라요. 저는 약간 좀 그거에 맞춰서. 그게 뭐죠? 인타이가 살짝 걱정이 좀 많아요. 제가요? 네. 그런가요? 아, 이, 나한테 얘기하잖아. 오케이. 걱정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인타이가 한 번씩 부르더라고요. 걱정 많아요, 고대.
그대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태명한테 어울리는 노래? 뭐가 있을까요? 그거 뭐지? 질풍 그거 그 노래요. 뭐더라? 제목을 몰라요. 질풍가도. 질풍가도. 바람차 이거 아닌가? 아니 뭐야? 미안. 아니야. 나도 기억 안 나. 뭐죠? 뭐지? 가사. 뭐더라? 아 너 빨리 불러줘봐. 몰라 나도 기억이 안 나. 궁금해가지고. 잠 못 자. 아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바다에를 굴하지 않게. 뭔가 그런 태호 형의 뭔가 직진 라이프를 뭔가 나는 직진. 저는 되게 소심하게 보이고 아 소심하긴 한데 소심하고 그래 보여도 여러분 약간 상남자 스타일입니다. 맞아. 누구보다 도전적인. 누구보다 상남자예요. 저번에는 그 뭐지? 사과 워치를 샀더라고요. 사과 워치를 사고 한 3일 후에 팔더라고요. 3일 아니야. 3시간 샀어. 3시간. 어 너무 이쁘다 해서 사과 워치를 사고 3일 만에 판 그런 생각이 없는 아니 장난이야. 그런 사람입니다. 자, 좋습니다. 마지막 가져올 때가. 네. 내 짝꿍 첫인상. 내 첫인상 어땠죠? 긴탁의 첫인상은 제가 연습생 때인데 제발 잘 말해주세요. 말이 안 맞췄어요. 왜냐면 저도 본가에 내려가고 학교 때문에 제가 19살이었거든요. 학교에 내려가고 얘도 학교를 다녀서 맞아요. 항상 늦게 왔습니다. 그 저는 이제 여기 합숙 생활 하다가 학교 갔다가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오전부터 나와서 하고 있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춤 반도 달랐어요. 아 그러네. 그냥 A고 전 당연히 보겠어요. 왜 그러세요? 어쨌든 그래서 마주칠 일이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친해졌지? 난 기억이 안 나네. 맞아요. 언제 친 너랑 언제 친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 저희 형은 항상 뭔가 기호형이랑 다니면 뭔가 친해지게 된 계기나 그런 그게 뭔가 기억이 나요. 근데 저희는 기억이 안 나. 얘는 기억이 안 나. 계기가 없어요. 너무 잘 뭔지 아시죠? 약간 그 잘 맞는 애들끼리는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거.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 학생이었어요. 그럼 그래서 천상은 학생이었다. 제가 봤던 솔직히 저보다 나이 많은 줄 알았어. 저... 아, 내 생각엔 그때 19살인데 보다 나이 많은 교복 입고 있으면 안 되네. 제가 봤던 태호 형의 첫인상은 좀 센 형? 좀 약간 내가 형 뭔가 이거 하실 때도 별로 뭔가 차가워 보이는 그런 형. 보온병의 차가운 상태였습니다. 차도남이에요 사실. 근데 진짜 거의 팀 무슨 우리 어떻게 친했지? 기억이 안 나. 내가 그냥 팀 만들고 저서부터 친했어. 아니야 우리 나 숙소에서 같이 고기 먹고 그랬잖아. 우리 팀 되게 전부터. 그러니까 그때 팀 만들어졌을 때야. 아니 우리 숙소 말고 우리 연습생 숙소. 그니까 그때 우리 팀이었었나? 응. 아 근데 이게 좀 애매하게 다른 친구들 많았잖아. 그러네. 어 저희는 아무튼 그랬습니다. 제가 봤던 태호 형은 살짝 진짜 태호 형은 살짝 차가워 보이잖아요. 뭔가 말 걸면 대꾸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약간 차도남 느낌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비슷하다. 비슷한 맞아요. 성격이었다. 맞습니다. 저희 진짜 성격 비슷하고 저한테 처음에 잘 말 잘 원래 잘 못 걸어. 근데 말 걸면 금방 친해져.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이에요, 태원은. 박수. 질문을 마쳤으니까 이제 뭐 할까요? 이제 조금 먹으면서 저 상자를 까봅시다. 오케이. 그럼 먹을 거 고르세요. 제가 상자를 들고 올게요.
아 상자가 안 나오네. 바라바라바라. 완벽했어. 와 피추장. 아. 저는 피추장. 피추장 말고 와 그 뭐지? 쫀? 쫀? 아 그 콜라맛 쫀 소다맛 쫀쫀. 아 어쩐 뭐, 뭐 뭔지 알아. 네가 말한 거 뭔지 알겠어. 충분히 이해했어. 어 쫀쫀이. 아 쫀쫀이 쫀쫀이 맞아. 여러분 아주 그만큼 쫀쫀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와 쫀쫀이 맞아 맞아 맞아요. 와 이게 살짝 어 이빨 빠진 거 잘못된 거 같은데. 뭐 맨날 태우면 뭐가 잘못된 거 같아요. 저번에도 막 사탕 먹다 어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 막 이러고. 외학산 맞아. 그 소품에 있는 사탕 먹다가 여러분 밑에는 그 정도 떨어졌어. 바로 치과 왔습니다. 맞아요. 요즘 상체는 보험이 되죠. 그렇습니다. 쫀쫀이 아시죠 여러분? 쫀쫀이 쫀쫀이도 와 쫀쫀이 진짜 막 저는 콜라 맛이 좋습니다. 저는 와 저도 콜라 맛 좋아했는데 청포도도 진짜 맛있다. 와 인정. 그 옛날에 막 여러분 껌 사면 안에 막 만화 들어있는 거 아세요? 응? 껌 사면 안에 만화가 들어있어? 아, 근데 종이에? 와 그것도 있고 문방구 앞에서 사는 막 반지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막 그 마음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몰라? 실망하는 질감. 그것도 있고 막 500원짜리 이런 막 미니책도 있는데 막 무서운 괴담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웃긴 이야기.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붙었거든. 맞아. 이거 열까요? 부를 수도 있으니까 밑에 내, 저기다 놓고 하나씩. 좋아요. 좋아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들리니? 아무것도 안 들려요? 뭐 들었냐면요 이제는 저희가 추억의 뭔가 과자 사탕을 한 거 먹었잖아요. 추억의 장난감 문방구에 가면 볼 수 있던 추억의 장난감이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꺼내볼게요. 저희가 봅시다. 열어보세요. 뭐부터 할까? 오! 이거? 그거는 가장 기대도가 별로인 것 같아. 이거 형 모른다 지금. 나 몰라. 네가 알려줘. 내가 기다릴게. 이거? 이건 누구나 보여드리자. 이거부터?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문방구에 가면 이런 거 다들 한 번씩 짜잔. 이거 꼬이면 진짜 풀기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건 아 이거 왜 이렇게 쫀쫀한 거야? 안 넘어가? 이빨 아프다고. 짜라란. 이게 뭔지 모르는데 그냥 너무 재밌었어. 그냥 하루 이러고 놀면 맞아. 시간이 엄청 빨리 가. 하루를 되게 낭비했네. 오오 오오 오. 오케이 나도 두 개 있거든요. 추억입니다 여러분. 오 우와 오랜만이다. 아, 이거 이름이 슬림킬에 이거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어. 어 이거 안 되네. 이거 막 계단에서 아, 뭔지 알지? 이러면 막 계단에서 이렇게 굴러가요.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른 거 이건 좀 약간 떨어졌어요. 오케이 다음 친구 이거? 아 이건 비장해복이야. 아, 이거 비장해복이야? 그럼 이거 나오면 이거 난리나 여기. 아,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 와. 이 친구 이 곤충 싸움. 이 친구 이걸 돌리면 와 이거 진짜 레전드. 돌리면 되네. 어 뭐야? 날개도 움직여. 어? 날개가 어디 움직이는데? 어 진짜? 아 제가 갖고 있던 이거 곤충은요 너무 많이 갖고 놀았고 날개가 다 떨어졌어요. 이게 뭐더라? 장수풍뎅인가 이거? 아니지 이거는 저거야 우리나라에 없는 친구걸?
이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렸는데? 오케이 이런 친구가 있고요. 이렇게 왔어? 사실 이거 이렇게 올 수 있어? 살아있는 거 장수님 마이크 맞죠? 나는 아빠가 장수님을 진짜 잘 잡아요. 살짝 마이크를 넣었어. 오케이 이 친구는 이제 들어가고 이제 다음 친구는 왜 안 열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좋지? 이거 할까? 아, 우리, 오케이 우리도 모르는 거니까 짜잔 이거는 머리 먼저 떼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제가 보기엔 이거는 살짝 신세대. 이건 저희도 몰라요. 이거 신세대. 살짝 보여야 되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 뭐야? 머리가 피어서 뭐야? 뭐야? 고장난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엔? 아닌가? 원래 이런 건가? 원래 이런 건가 보네. 어. 세게 때리면 아 네가 말한 거 맞네. 머리 때린 거 맞네. 되게 고장난 거 같아. 대박. 아 머리가 나오면 지는 게 맞대요. 아 세게 때리면 머리가 뒤로 가네. 시작해? 준비 지금부터 연습반 준비 시작. 이게 3판 2선승 그러니까 한 판씩 이겼다. 야 위험했다. 이거 데미지 수고했다. 수고했습니다. 좋아요. 이거 재밌네요. 나쁘지 않네. 좋은데? 이거 아까 해야 돼? 아 이거 하자. 이건 뭔지 몰라 나는. 아 하차하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노는 거냐? 어떻게 놀 거야? 한번 맞춰봐. 어떻게 놀 것 같아? 이거? 이거? 어. 그거 맞아. 맞는데 왜 이러고 놀아? 아니 봐봐 얘가 이게 왜 이러고 노는 거지? 오 마이 갓! 뭐야? 아 자리 걸렸어. 무엇이야? 잠깐만. 아니 그 끝까지 오케이 기다려봐. 카메라 잡히다 봐봐. 오케이. 아 왜 이렇게 못해? 봐봐. 어 뭐야? 어. 그 여친구는 여친구는 저 처음 봐요. 조그만 친구가 봐요. 이거 아니야? 얘가 돈을 날라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얘 장난 아니지? 무슨 순간 진짜 이러죠. 어 내가 아까 높이 날렸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야. 이거를 오. 난 이런 거는 안 봤던 거. 그 여기 원래 불빛 나와요. 그래갖고 얘가 막 이렇게 빠르르 막 하면서 날아가니까. 배드민턴 아니야? 그런 셔틀콕 같이 생겼네요. 이 느낌이 상당히 이렇게 봐. 오 진짜 신기하다. 약간 그물 같아.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무언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희 여기 이 중에 있는 게 지금 나왔어요. 그럼 또 꺼낼 거 또 뭐 있냐? 이거랑 그거밖에 안 나왔지. 이것도 뭔데 별로 모르겠어. 아 그거 꺼내자. 그거 이거? 어 지금 네가 써야 돼. 오케이 요거는 이제 이거는 솔직히 제 세대는 아니에요. 형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아니야 왜 몰라. 하지 마. 손 들어! 이거 넣는 게 더 귀찮은 거 아니야? 이러지 안전장치가 정말 오래 걸린 거 알지?
이 어떻게 넣었어요, 형은 이거 할 때? 내가 솔직히 귀찮아서 이거 뭔지 알아 그냥. 아, 그냥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이거는. 이게 끝입니다. 이거 봐. 이런 건 보통 언제 사냐? 가위바위보 진 사람 얼굴 한 대 맞을래? 언제 사지 이거? 이거? 난 이거 친구들이 사는 거. 난 이거 한 번도 사본 적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 많이 살 때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중에서. 언제일까요? 몰라요. 이런 거 보통 나만 그랬나? 그거 얼굴 맞으면 은근 아픈. 이거는 여러분 이거 보통 막 운동회 할 때 많이 사지 않나요? 운동회요? 그쵸? 네? 운동회 할 때 이런 거 많이 사잖아. 저는 초등학교 이후로 구입해 본 적 없어요. 나도 초등학교 운동회 말한 거야. 무슨 내가 중학교 때 이거 해서. 아니 초등학교 이후로 유치원 때 이후로 이런 거 해서 사본 적 없는 것 같아.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되게 유치원일까? 그치. 그러네. 형 8살 때 나 6살이야. 와 너는 진짜 길 가다 만났으면 그냥 아이스크림으로 만났어. 그쵸 여러분 이거 운동회 때 많이 사죠. 운동회 때 막 운동회 때 보통 뭐 합니까? 운동회? 뭐 그냥 줄다리기 그런 거 하잖아. 사는 거 번데기도 먹고. 운동회 때 번데기를 팔아요? 학교에서? 어? 와 저는 번데기 물론 못 먹지만 번데기 팔잖아 솜사탕이랑. 와 운동회 때 좋은 학교에 다니셨네. 에? 아니 나만 궁금하는 건가? 아닌가? 저희 운동회 때는 번데기를 학교 내에서 판다고요? 그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분들이 오셔서 막 꽃다발도 있고 막 풍선도 있고. 운동회 때? 응. 저희 학교 아 왜냐면 백석에 소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살짝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그걸 모른다. 꽃은 있을 수 있어요. 꽃도 있었고 번데기는 없었고. 번데기 팔아. 아 번데기 팔아. 그리고 반장에 꼭 설레임 같은 거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국룰입니다. 반장? 반장이 설레임 같은 거 안 돌렸어? 너네 반장 누구요? 나 혼내줄게 그냥. 초등학교 때 반장은 제가 반장 할 때 뭐지? 도넛 돌렸던 것 같아. 너 반장 해봤어? 아니 내가 초등학교 때 도넛 이런 거 했던 것 같아. 학교에서 도넛이랑 치킨 너겟 이런 거. 되게 반장 그거네. 롯데리아 이런 거 싸줘야 되지. 롯데리아 이런 거 사주고 그랬어. 그럼.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저도 반장 해봤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다른 물건 해볼까요? 이거 뭔지 알죠? 이렇게 하면은 오! 이런 기술 이런 거 모르지? 오! 막았어요? 저희 이제 다음 물건 해볼까요? 저도 잠깐 지금 당 떨어져서 개껌 좀 먹었어요. 이건 어! 자 그 다음 내가 보기엔 이건 무조건 마지막이야. 근데 그거밖에 안 남았어. 아니 그거 어! 남았다는 거야. 응! 그냥 저것도 있어. 이거는 그냥 그건 마지막이야? 오케이. 이거 할까? 이거 뭐해 근데 이걸로? 어? 뭐 쓰러뜨기를? 쓰러뜨기 할래? 여러분 아차하잔 고무줄 화살. 전 이런 거 진짜 좋아했어요. 저는 총 좋아하고 아! 이런 활이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살짝 뭐라 해야 되지? 공간 지각 능력, 공간 모순 능력이 제가 높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뽑기를 잘하고. 맞아요. 태호 형이랑 그 총으로 뽑는 인형이 있어요. 그걸 하러 갔는데 뭐지? 한 3천원 내고 인형. 아니야 2천원이야. 2천원 내고 인형 뽑았어요. 저는 인형 뽑기도 잘하고요. 사격을 진짜 잘해요. 저는 양궁도 잘 쏘고 총도 잘 쏴요. 지금 증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야. 거기 없으면은 아 이것도 내가 다 보여줘야겠다. 어디 세워야지? 나 여기다 하고 내가 딱 보여줄게. 이거 하면 진짜 인정? 이거 진짜 인정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게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저는 너부터 한번 싸봐. 저 나쁘지 않아요. 저는 비비탄 총 이런 거 선호하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자, 나중에 너 아역배 나가서 이거 할 수 있잖아. 맞죠? 와! 맞죠? 이건 아, 여러분 보셨죠? 맞추기 힘든가? 이거 막 휘어서 나가야 되잖아. 일단 자세 양궁에 최태호 선수 빵점! 이거는 여러분 뭐래 뭐 공간증 이런거야. 이거는 애초에 방금 제가 이렇게 밑으로 조져있는데 위로 날아가는 것 자체부터가 여러분 봤죠? 방금 이 벽을 튕겨서 맞추는 이것까지 설계하는 이 능력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맞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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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넘어뜨린다니까? 또 해보세요. 이거 그러면은 자 여기 있을게. 어 공개됐어. 안돼 저 별로 타고 막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 아니야 맞춰서? 와우! 인정. 아 난 잘 쏜다니까. 마지막 기회. 나. 너 여기 서서 머리 위에 올려놔봐. 뭐래? 아이 다쳐. 나 한 번 더 해볼게. 마지막. 이제 형 이게 두 번 형 맞추니까 이제 이거 하고 다음 거 하자. 너 글러 먹었다. 뭐래? 오케이 끝. 다음 거. 전 잘 쏜다는 거. 자 넘어갑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여러분. 이제 하이라이트만 남았는데요. 아 두 개 남았나? 두 개. 자 개형배 이거부터 해야 돼. 오케이 그거부터 기가 막힌 친구 먼저 소개해 주세요. 자 이 친구는 잠시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맨? 맨? 바로 맨 자서. 와 이거. 여름인가요? 네, 여름입니다. 오 잘한다. 저도 잘 했어요. 스피임 너무하다 진짜. 한 번쯤은 봐야지. 아무튼 이걸 그렇게 갖고 놀았어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거. 이거 냉장고에 붙여놓나? 이게 왠지 모르는 그냥 계속 이러고 놀았어요. 그냥 이거 막 그냥 오 그냥 막 오 오 어 아 맴 소리 안 났다. 방송이 아 나온 거? 그 이런 게 있다는 거.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끝! 마지막 친구 소개해드릴까요? 준비되셨나요? 아 이건 진짜 여러분 이제 끝판왕입니다. 이건 솔직히 저희가 솔직히 하나 약간 초능력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 길 가다가 잠깐 데려왔어요. 오늘 섭외했습니다. 네, 오늘 섭외한 친구인데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조심 어 짜잔! 여러분 이거 중심 잡는 비둘기! 와! 누가 비둘기래? 비둘기 아니야? 비둘기 아니야. 독수리? 너 이렇게 화려한 독수리 봤어? 뭔데 이거? 이거? 공작인가? 드립 실패. 오케이 실패. 자 여러분 요새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패키지가 있대요. 아, 아니야. 나 때도 있었다니까. 나 이건 없었는데 요건 있었어. 이거? 어. 그럼 이거 봐요. 보이시나? 좀 뒤에 좀. 이야.
이거 이것도 보여드리자. 여러분 아, 아이 정말. 요즘 세상이 좋아서 그런지 깜짝 안 놀랐어. 풀이 살아 움직이는데. 우와. 이야 진짜 대단하다. 이게 말하는 그 요즘 그 우주공학 기술 그거 맞죠? 맞아요. 우주공학 이제 네. 이제 여러분 화성 그런 거. 야 이건 진짜 신기하다. 이거 안 떨어져. 오 기가 막힌 친구네 이거. 요럽니다. 끝났어요. 이게 무슨 비밀인 줄 아세요? 네. 거기 여기 뭐가 있어? 거기 아니거든? 여기 맞거든? 여기 이렇게 두 개? 여기거든? 아니야 여기야. 머리 부분이야. 어? 봐봐. 여기에 자석. 아, 그 다 있네. 가운데도 있어? 있지 당연히. 아 끝에만 있나? 아니야 끝에만 있어. 내가 이거 친구들이랑 잘라봤거든.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도 파나? 요새도 팔더라고. 네 여러분 이거. 우와 돌아가기도 하는. 그리고. 왜 이렇게 뽀뽀를 하시죠? 본인 어린 시절 추억의 노래 있으시면 틀어주신대요. 아 그렇다면 있나요? 제 어릴 적 추억 노래요? 저는 그 뭐냐 제가 정말 좋아했던 저희가 정말 좋아했던 유캔땡의 오프닝을 들어볼까요? 나 오프닝을 잘 모르겠다. 우리 노래를 들으면 알 수 있어. 들으면 확 기억날 거야? 유캔땡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캔땡 키 탁 돌리면은 키가 탁 돌아면 마법이 이루어지는 유캔땡. 드실래요? 네. 제가 앞에 지웅이가 있어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있냐? 대박이지. 내 착한 이도 있음. 나 이거 안 먹었다. 어, 진짜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마법전사 유캔노요? 마법전사 유캔노 아니잖아. 맞아. 마법전사 유캔노. 맞아. 근데. 우와! 맞다. 나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 훅부분 들어봐야 될 것 같아. Go! 아 뭔가 기억이 날 듯 안 날 듯 뭔가 지금 변신을 간다! 이게 뭐야? 이거 맞아? 이게 뭐지? 근데 가사 뭐라 했는지 모르겠네.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자, 아니야. 여기까지. 수업이 노래 하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아따 엄마 이런 거.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지. 좋아요 그거지. 빰빰빰빰빰빰빰빰. 뭐지? 개콘. 개콘 어디서? 월요병 노래. 아. 아유 이 어리다 어려 정말 애기네. 응? 저는 아따맘마랑 뭐 있지? 짠돌이도 봤고 개미는 뚜둔뚜둔 오늘도 해요 잘 있어요 하지만 나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이랬었어. 전 이 노래는 아는데 아따맘마 자체는 많이 안 봤어요. 아침에 가 뜨면 나나나나
하늘에 따라라라라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 어, 또 여러분 추천해주세요. 자, 저는 SG워너비 선배님의 랄랄라라는 노래도 저한테는 진짜 굉장히 의미 깊습니다.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도 전 초등학교 때 뭐 하죠 여러분들? 학예회 하잖아요. 거기서 혼자 나가서 노래 불렀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이제 근데 막 뭐지 막 그런 게 발달이 안 돼 있어서 발달이 안 돼 있어서 삼촌이 CD로 구워줘서 우리 8시 할 때까지만 해도 CD 받은 그런 그랬습니다. 이 노래 알지? 한번 춤 한번 춰줘. 저는 뭐지? 아, 그 노래 뭐예요? 그대는 참 아름다워요. 밤하늘의 별빛보다 빛나요. 스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그대뿐이 나의 집이죠. 세찬 바람 앞에서 터질 듯한 내 사랑도 잘 참고서 이겨내서. 이 노래를 혼자 불렀어요? 네. 저는 눈물 나도록 고마운 마음 안아요. 그대 내 곁에 있어줘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제가 그때 변성기가 안 왔어. 나다 보는데 높아졌네. 알지만 세월이 흐르면 지칠 때도 있지만 보통 막 그런 거 있잖아. 어떤 거야? 초등학교 때 많이 부르는 거 네모의 꿈. 아, 저 제가 많이 불렀던 건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 노래 좋아했어, 진짜. 그 뭐지? 저는 풍선. 풍선 많이 불렀어. 풍선을 타고 이거? 응. 어린 시절에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거북이도 있고. 어?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기억들이 생각나. 기억났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날면 내 마음에도 기어도 보고 있었어요. 다들 할 짓이 없나봐요 지금. 춤추다 왔어. 춤추다. 아 춤추. 갑자기 생각나서. 나 뛰어왔어. 왜? 끝날 것 같아서? 아니 뭐가 재밌는지 궁금해. 이거 이거 뭔지 알아? 네. 몰라. 자 우리 캐나다 출신 신기하지? 왜 그래 이게? 그냥 마법. 뭐야? 마법. 어, 깜짝이야. 마법. 무게가 있구나. 마법. 갑자기 저희 문방구에 다 놀러 왔어요. 저희 문방구에 다 놀러 왔습니다. 아니 지금. 얼핏 들었거든요. 뭐야 왜 나가? 아! 얼핏 들었거든요. 이런 그 추억의 그런 장난감들을 가지고 할 거라고. 그래서 저도 뭐 좀 재밌는 거 있나 하고 왔어요. 연습하다가. 와 신기하다. 왜 그래? 가장 뭐지? 추억 있는 그런 거 있나요? 지금? 나는 최고는 감자 알집. 감자 알집 다 먹었어요. 저는 감자 알집이 너무 알집? 맛있어서 엄마한테 졸라가지고 떼써서 한 박스를 사다 왔어요 지금. 우리도 뭐 먹을 거 주세요. 와 이거 야 너 이거 먹어봤어? 너 이거 먹어본 적 있어? 응. 야 이거. 와 여러분 이거 와 이거. 우리 다음에 니네들이 나한테 한국 막 스낵 너 이거 먹으면 너 이제 이거 먹어. 이거 먹어봐. 너 이제 김 안 먹어.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 너 이제 밥에다 이거 싸먹어. 이거 한 번에 접어서 먹으면 와 그 쾌감. 한 번에 접어서. 한 번에 접어서 먹는데 어떻게 생각해? 왜 접어 먹어? 접어서 먹을 때. 너 색깔 바뀌었는데? 아니야. 원래 아니야. 이 색깔 아니야. 불고기만. 아니야 해. 원래 더 컸어. 원래 더 크고 색깔 바뀌었어 그리고. 나 하나 줄 거야? 먹어. 어차피 저희 다 못 먹어요.
저희 한 입쯤만 먹어보고 다 이렇게 나눠. 기발 코라도 따라줘. 응? 빨리 소통해. 얘 뭔 맛이야? 와 그대로다. 그치? 사람들이 갑자기 놀라셨겠어요. 내 복순액을 밥에다 싸먹어? 여러분 어디까지나 장난입니다. 설마 진짜 밥을 싸드셨나요? 저... 와 야 나 저 다음에 뭐 잠깐 잠깐 아니 옆에 아 그거 몰라? 이거 몰라? 이거는 요새 이건 포도맛이 제일 맛있는데 와 이거 와 난 이거 최고. 처음에 니네들 나한테 이게 한국 이런 재밌는 거 어 해봐. 먹는 거 하자. 나 이거 나 아예 아무것도 몰라. 난 이거 제일 좋아해. 착한이는 뭔가 착한이는... 사람의 몸한테 상당히 안 좋게 생겼다. 뭔가 한번 먹어봐.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너 이것도 이제 먹으면 반찬은 필요 없어. 난 자야. 와 자야. 자야. 자야 왜 안 줬어? 사왔어 시켰어. 그때 뭐 있어? 아 제가 자야 내가 안 했나? 자야 내가 안 했어. 형 지금 없었나 봐 그러면. 없을 적 없었어. 근데 자야 요즘 편의점도 있어. 응? 나 얼마 전에 한 번 먹은 적 있어. 뭐 안 먹었네. 니네도 오늘 귀엽다. 무슨 컨셉이야? 옛날 컨셉. 나 이거 떡볶이 코트도 있어. 와. 귀엽다. 나도 자켓 있어. 근데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이 니트? 어. 살짝 겨울 느낌. 또 뭐 있지? 추억의 추억의 음식? I don't like this. 별로야? 스타일폼 맛 나는데? 스타일폼 느낌이야. 스티로폼? 맞긴 해. I don't like it. 야 어릴 땐 최고였어. 응. 맞아. 어릴 땐 저거만큼 형 저거 큰 거 알아? 500원짜리? 응. 그때 초 근데 그거 초코 킹이구나? 어 여기 킹 거. 우와! 와! 초코! 그거, 그게. 아, 초코 짱인가? 이름 뭐지? 나는 아니야. 쿠키 속의 초코인가? 쿠키 속 초코, 맞아. 쿠키 속 초코인가? 응, 그거 주황색. 그거 말고, 이거 먹어. 이게. 니네들도 이런 거 있었어? 응. 이게 뭔데? 난 몰랐어, 얘는 알잖아. 아! 간다! 아니, 만들지 마! 만들지 마. 날라가? 응. 어? 날라. 나 어렸을 때 뭔데 이게? 만들어요. 이게 뭔데? 어! 내가 어렸을 때 뭐야? 그거 내 친구들한테 팔았어. 우와 이거 재밌다. Thank you. 오늘 정말 즐거운 방송이네요. 하하. 앙. 앙. 귀여워. 아이 방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재밌네. 머리 위에 올려 잠깐 서 있었나 봐. 내가 활 보일까? 진짜? 나 장난 아니게 잘해. 근데 내가 이런데 꽂힐 수도 있다. 그냥 나와도 돼? 뒤 돌아서 서 있어 볼래? 어 깜짝이야. 안돼 위험해. 미안. 위험하다니까? 아니야 나 잘 맞출 수 있다고. 뒤돌아. 높이 괜찮아? 어, 높이 괜찮아. 우와. 안 돼. 일단 네가 저거 좀 세워줘. 지금 여기 누가 자신 있다고. 바닥을 밟아갖고. 내가 바로 잤어. 가만히 있어봐. 응. 기억 가만히 있어야 돼. 아, 무서워. 아, 잠깐만. 내가 해볼래. 와! 와! 바닥에 붙었어. 나 이건데. 인타가 제발. 아니, 이때 진짜 잤어. 아까 거의 주몽이었어. 나 봤거든. 인타가 계속 뒤에 때리는 거. 볼게. 이거 어떻게 맞추냐? 좀 높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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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우, 야, 세상 아프다. 어디 걸렸어. 왜? 어디 걸렸어. 손가락이 걸렸어. 이제 그만해도 돼. 여 피나는데? 진짜 아프겠다. 많이 나? 아 손가락이 잘렸어.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오. 생각보다 많이 낮췄는데? 오. 내가 보기엔 나 이거 가져올 때가 너 해. 집에 어. 이렇게 놔둬야겠다. 뭐야 너 갑자기 놔둬. 내 침대 끝자락에 놔둬야겠다. 이 물건은 어린이들은 갖고 놀면 좀 위험해. 어린이들 갖고 놀면 안 돼. 그러면 여기가 왜냐면 여기 손이 오 마이 갓. 여기 이렇게 꽂혀갖고 얘가 손이 이렇게 딸려갔어. 왜 꽂혔어 그럼? 이거 진짜 됐다. 이따가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살짝 까는 거 여기 붙어. 하얀 희대기 붙어. 나 근데 저기 하면 뭔가 나 이거 잘해. 어? 어디 속에? 아까 우리 여기 이거 세워두고 와 이거 맞추기였어. 네, 나랑 지훈이 컴퓨티션이야 지금. 아, 아깝다. 나 잠깐만 나 지금 해볼게. 와 이거 진짜 대박. 보니까 뭐 니네들 이렇게 하던데? 대박. 아! 와 아깝다. 진짜 가까웠어 근데. 와 너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코카서스 장수풍뎅이야. 누구? 알아?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지금 거의 그냥 놀이터 됐어. 아 탈락. 내가 바로 보여줄게. 조심하세요 저처럼 찍힙니다. 근데 여기 이거 맛있다. 야 근데 주몽 알지? 드라마 알아 주몽? 내 옛날 별명이 지웅몽이라서 그만 안 돼. 그건 내 거야. 그럼 거기 화살이 있는데? 화살 밑에 손대면 안 돼. 이렇게 싹 돌려서 하면 화살 이렇게 나가는 거 알아? 알아. 기어 보세요 봐. 보여줄게요. 기어 이거 딱 맞네. 아 까비. 아깝다. 왜 이렇게 소리가 커? 진짜 재밌네. 이거 지금 열어서 자 이제 니네 가. 오케이. 인타기가 태호에게 프로포즈 생일해. 와 아, 맥주사탕. 너가 나한테 줘. 아니 내가 아니고. 오 충격적이야. 뭐야? 저 원래 저렇게 분리돼 있어. 에? 몰랐어? 아니야. 뭔 소리야? 내가 준비돼 있지. 아 저거는 이거 진짜 반지고 이거 내 거. 어? 초록색 나비야. 껴봐 안 들어갈걸? 새끼에 들어가네 새끼 손가락. 어, 안 빠지겠다. 안 빠지겠는데? 이쁘다. 이거 내 거. 우와 잠깐만. 따라라라라라. 괜찮네. 오케이 내가 너에게 여기 뭐가 있어? 나도 한번 사야겠다. You want to marry? 노란색. 예. 곰돌이야. 제 손가락이 좀 굵어갖고 어? 안 들어가는데? 너무 안 들어가는데? 어? 아니야 들어가. 나도 너에게 꽂혀줄게. 네. 전화 하는 거 하나씩 꽂고 하나. You want to marry? No. Then it's mine. 아! 됐다. 아니 여기가 이렇게 됐어. 뭐? 해봐. 내가 먹어라. 이게 뭐야? 누가 머리 완전 때리면은 튀어오네. 어? 봐봐 보여줄게. 한번 계속 어, 보여주자. 얘가 그래 시작. 잔인하다. 아 머리. 아 머리를 때려야 되는구나. 나 가져가야겠다. 너네 다 놀았지? 내가 나 혼자 놀아야겠다. 빨리 내놔. 나 가서 놀게. 이거? 방해 안 할 텐데. 이거 뭐 잠깐 나 이거 한번 해볼래. 오 깜짝이야. 뭐야 이거? 이것도 다 놀았어? 알지. 이거? 여러분 저희 브이라이브가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알지 이거. 나도 아까 그거 해봤다고 안 돼. 아니야 나 방금 됐어. 방금 됐지. 아! 이게 끝까지 기느라 길어야지. 맞아 끝까지 힘 에너지를 줘야돼. 에너지! 아니 이거 계단에서 해야겠다. 여러분 저 괜찮습니다. 저 그냥 살짝 봤어요.
디오랑 띠고 아이폰 타워야? 뭐? 아니 디오랑 띠고 꼬꼬해. 그런 거 읽지 마.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좋아. 근데 맥주 좋다. 먹는 거야? 안 먹어. 갖고 가는 거 봐요. 훔쳐왔어요. 훔쳐왔어요. 오늘 취하려고? 맥주 사탕 한잔 해야겠어. 오케이. 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더 있어요? 더 있는데요? 뭐야? 아, 어, 착한 또 있다. 우와, 이거 뭐야? 아, 이거, 이거. 아, 맞아. 이별, 예, 이별 사탕 이거 많이 먹었었어요. 야, 여기 있는 건 다 본 거예요. 착한이 일단 지우면 구원해야겠다. 좋습니다. 이 친구 어떻게 하죠? 아 여기 복원함이 있군요. 나에게 하나 하나 매겨줘. 이거 진짜 맛있어. 나 매겨주고 리액션 타임 하고 나 갈게. 어 그래 그럼 뭐 캐나다 사람 첫 번째 이게 뭐야? 고추 고추 양념포. Number two. 고추 양념. Yes. Delicious 폰트가 상당히 화려해요. Yes. 뭔가 좀 delicious. Yes. 이렇게 입어야 돼. 아 근데 이 지퍼 별로 안 좋아서. 어 나 지퍼 좋아해. 아, 먹어봐 그래? 한번 먹어봐. 이게 진짜 맛있어. 좋지. 그랬지. It's good. Not good. 별로야? 그 맛은 괜찮은데 그 질감이 상당히 많아요. 질감이래. 그냥 스포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좋아. 그러면 또 오! It's spicy! Yes. 이게 뭐야? 뭐 약 같아. 우리나라에 신기한 거 많지? 근데 너가 많이 안 먹은 거 보니까 이거 좀 많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먹어봐 먹어봐. 뭔데? 맛있어 먹어봐. 내 쓱싸이크. 어 냄새 이상해. 먹어봐 먹어봐. 마른 거 아니야 마른 거. Good. I like this. 나 좋아. 나 달랐는데. 아.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거야. 여러분 저 괜찮습니다. 이따가 한번 뽀뽀해줘. 약 바르면 돼요. 쌀. 너 이제 가. 그래. 영혼 마감이야. 바이. 바이. 큐트 푸츠럼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 막내도 막내들도 먹고 싶어 할 수 있게. 이거 어차피 다 줄 거예요. 어차피 이따가 다 와서 같이 먹어. 그래. 그럼 저희 이제 엔딩곡을 하나 추천해서 마무리할까요? 좋죠. 저는 여러분 제가 또 완전 어제 또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요? 사실 나는 이란 노래 완전 좋아했었는데 꽂혔었는데 한번 딱 듣고 네. 어제 새로운 노래 또 까만 안경. 까만 안경? 아, 정말 명곡이더라고요. 어제 그 너무 부르고 싶어서 너 어제 노래 부른 거 못 들었어? 방에서? 응. 못 들었어. 제가 어제 새벽에 너무 갑자기 부르고 싶어서 입을 뒤집어 쓰고 노래 또 불렀어요, 여러분. 저는 까만 안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까만 안경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차였을 때. 난 까만 밤인데 마음이 좋아.
아, 어제 처음 들었어요? 네. 그냥 이 노래를 틀고 천천히 멘트도 하고 캡처 타임을 가지면서 마무리합시다. 좋습니다. 좋죠? 인사가 진짜 괜찮으면 윙크 한 번만 해줘. 괜찮아요. 좀 봐봐. 완전 도려졌는데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요 보고 싶어서 나는 아니 자, 이거 아니에요? 잘 알죠? 다음에 꼭 제대로 한번 불러드리는 날이 있기를 꼭 한번 다시 제대로 불러드릴게요. 자, 봐요 멘트 안 눌러 안 눌러 안 눌러 무서운데요? 저는 즐거웠고요. 저 화살을 정말 밉네요. 저 화살 좀 위험해요. 저는 치료를 하고 오늘 태용하고 이거 마무리로 맛있게 먹고 잘 자겠습니다. 저도 오늘 추억의 음식 오랜만에 먹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이거 다 먹을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저의 멤버들과 알카이드 분들과 알카이드 분들과 멤버들과 네. 같이 잘 어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었고 인타그램에서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우와! 어머! 겜동 어머! 그렇습니다. 좋아요. 이 노래 분위기에 맞게 셀카, 아니 셀카네 캡처 타임 해볼까요? 이 노래 분위기 그건가요? 이런 이 노래 분위기에 맞춰서 네. 오늘 컨셉에 맞춰서 오늘 컨셉에 맞춰서 그럼 한 장 찍고 이 노래 분위기에 맞춰서 어때요? 네. 좋죠? 이 노래 컨셉에 맞추려면은 짠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하는 거 그대로 있죠? 행복한 사람 느낌으로 오케이 하나 둘 셋 고 끝! 감사합니다. 다음 건? 이번 컨셉에 맞춰서 이번 컨셉 가시죠. 깨돌이를 하나 드릴게. 어? 깨돌이? 그럼 저는 폭포를 드리겠습니다. 폭포 하나 둘 셋 오케이 끝!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불 덮고 주무세요. 오케이 저희 황태의 부인은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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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제 놀이 말뚝박기 헛박이 헛박이 너무나 짧아 안녕.